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간절히 피했으면 했던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처음으로 한반도 상륙을 공식화했는데요. 현재로선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이 남해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가장 강했던 태풍이라면 무려 1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매미인데요. 이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데 매미 때보다 더 낮을 거란 예측입니다. 역대 가장 센 태풍이 온다는 거죠. 주말 사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북상 중인 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6일 아침 10시 무렵이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에만 해도 부산에 스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중국 티베트 고기압이 남하하며 공간이 생겼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이 더 서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듭니다. 힌남노는 현재 순간 풍속 50m 정도의 강력한 바람을 머금고 있는데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매우 강 수준인 힌남노는 모레쯤 초강력 태풍으로 몸짓을 더 키웁니다. 태풍은 중심기압과 바람의 세기로 그 위력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할 힌남노는 중심기압에선 역대 1위였던 사라를, 풍속에선 매미를 능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오후 태풍이 북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높은 바다 온도와 기압 변수로 더 서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미 제주도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힌남노 태풍은 아직 저 멀리 있지만 워낙 강력해서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서서히 다가오는 초강력 태풍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제주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일단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도 남쪽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빗방울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제주 해상에선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성산 125mm, 서귀포 111mm인데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벌써부터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도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태풍 힌남노는 월요일 밤과 화요일 사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철저한 대비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의 북상 소식에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도입을 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집 주변과 배수구, 맨홀 등 호우로 인한 피해 예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광객과 낚시꾼 등 해안가 출입 통제도 진행 중입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체류객 발생 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단계별 비상수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교육청도 5일과 6일 학교별로 단축 수업과 재량 휴업, 원격 수업 전환 등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부산에서도 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힌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 강도 이 4단계 중에 3단계 매우 강 수준입니다. 매우 강은 사람과 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강도죠. 영향권에 든 일본, 대만, 중국은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위력을 김성규 기자와 확인해 보시죠. 강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끊어질 듯하고 전봇대에선 불꽃이 번쩍입니다. 강한 돌풍을 버티지 못한 오토바이는 차례로 쓰러집니다. 하늘이 뚫린 듯 주차장에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도로에 나온 차량은 바퀴까지 물에 잠겨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내일 밤 태풍 신남노가 근접하는 일본 오키나와는 이미 엄청난 위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키나와에서 기록된 평균 풍속 초당 45m는 2003년 한반도에 큰 피해를 안긴 매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65m까지 기록했습니다. 초특급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키나와 항공편 30여 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주민들은 식료품을 대거 구입해 슈퍼마켓 일부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신남노 영향으로 오늘은 일본 중부 해안지대에도 1시간에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신남노 영향권인 중국 동부와 대만에도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상하이에 불어닥친 토네이도에 지붕 구조물은 뜯겨 나갔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주요 방송사들은 속보 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상황을 시간대별로 전하며 태풍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정치권의 태풍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통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통보를 받은 이 대표의 첫 반응이 오늘 나왔는데요. 검찰이 먼지털이 하듯 털다 안 되니 말꼬투리를 잡는다였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인데 다만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답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복 수사로 규정한 겁니다. 오는 6일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검찰이 소환 일자를 6일로 못 박았는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는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네. 저 확실치는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숨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막상 나가면 다른 혐의까지 덮어씌우려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야는 격하게 맞붙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전쟁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빗대 국민의힘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공격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못 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국민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소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격앙된 반응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그 시작도 또 마지막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닌 범죄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면 출석해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자진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면 검찰에 소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 의혹받을 일이 없었더라면 수사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직적 강력 대응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쯤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시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장기전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소환 조사 전부터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데 이 검찰이 망신을 주려고 소환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주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소환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은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께서 했던 모든 내용은 녹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 직접 소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서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부. 하지만 대장동 개발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허위 발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이미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서면 조사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이 옹색한 변명을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세 건 중 두 건은 서면 조사에 응했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부분은 성실하게 준비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김 처장 건과 관련해서도 입장 전달이나 협의는 이루어진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다가왔지만 검찰은 일단 이 대표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 하지만 법조계에선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면서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대표의 발언 중에 어떤 점을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지요? 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토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만큼 국토부의 협박은 아니었다. 경찰은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공개된 국토부 공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2014년 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 성남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협박으로 볼 근거가 더 약해지는 셈이죠. 자, 두 가지가 더 있는 건데요. 이 대장동 관련 혐의는 이 대표 본인 스스로 말을 바꿨다. 그래서 앞에 건 허위 사실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이 본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유에 관련된 겁니다. 당시 이틀 만에 바뀐 이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요.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통해 공개된 호주 출장 사진 등을 볼 때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나왔어요. 말꼬투리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시청자분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말꼬투리라는 게 본질이 아닌 걸 문제 삼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말 실수는 있었다 이렇게 인정한 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수사했지만 찾아낸 게 없으니 작은 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말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친명계 인사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주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확성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고 말실수였는지 말은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꼬투리를 잡은 건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시청자분께서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데 대표 이재명 대표 측은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두고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손실이 적은 쪽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한 친명계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라며 검찰에 나가면 오히려 일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긴 거죠. 하지만 법조계 출신 측근들은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나가 잘못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주 화요일 소환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또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중인 게 더 있으니까요. 현재 기소 결정 여부가 임박한 사안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들인데요. 네. 검찰과 경찰은 이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의 수사, 그리고 민주당 중진 측근의 금품수수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들 수사가 결국 불법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것인 만큼 그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라는 데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은 이제 정치 보복이라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늘 거리를 뒀습니다. 말은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 기사를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와 거리를 둔 건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루어진 만큼 영수회담은 물론 여야 협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번 달 말에 끝나는데요. 이 때문에 출석 시점이 늦어도 이달 중순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경찰로부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째 경찰 소환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칠복에 온 이후로 집필에 집중하고 SNS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힐 뿐입니다. 이 전 대표의 침묵에 소환에 응할지, 응하면 언제 할지를 두고 이 전 대표 주변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와 경찰이 조율 중이라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 3차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표 측이 그 이후 조사를 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9월쯤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소환 조사는 늦어도 9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전 대표처럼 소환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 정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고쳤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데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한 국민의힘 새 당원이 마련됐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그 추인을 하고 난 추인을 했고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국위 의장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앞서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이 정국위 소집을 거부했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련된 새 당원은 오는 5일 정국위 의결로 확정되고 이 당원에 따라 오는 8일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됩니다.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반복적 당내 갈등을 조장한 발언들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이 전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권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천 못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 위기감을 느끼면요. 사선가도 꼭 하시는 분입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채널A가 보도했던 위장 전입과 이해충돌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한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청문회 쟁점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흑석동 한 아파트에 살면서 300여 미터 옆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겼다 다시 돌아오는 등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야 모두 집중 질타에 나서자 한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확하게 허위 사실로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점은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금융분쟁 조정위원 시절 대형은행 두 곳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계적인 고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를 보면 예, 그런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요.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부메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요. 이 대표가 지난해 출석했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시 국감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지금 허위사실이라면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거네요. 네, 기억해보시면요.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훗날에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도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국감장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런 건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국회에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훗날에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시 국감이 끝난 뒤에는요. 오히려 나가기를 잘했다 이런 내부 반응이 우세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많이 교정된 것 같습니다.
한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방 맞은 거죠.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때만 해도 오늘날 검찰 소환 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오늘 발족한 위원회 출범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문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할 때의 그러한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에 도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그러니까 어려워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제가 주목한 건요. 윤 대통령이 유독 이 케네디 대통령 발언을 자주 인용한다는 겁니다.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And then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러고 보니 많이 인용했네요. 네. 케네디 대통령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지난 4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면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솔직하게 실수를 설명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을 닮고 싶은 윤 대통령. 훗날 누군가에게 윤 대통령도 닮고 싶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광도 살인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오늘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제서야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주범격인 이승만은 추가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2003년에도 현금 수송 차량을 털었다고요. 지금껏 풀리지 않았던 미제 사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 52살 이승만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사과.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억대의 돈을 탕진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잡힐 걸로 알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왜 부인하다 이제서야 시인하셨죠?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 꿈꾸셨던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분리 입감됐던 공범 이정학도 같은 시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승만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추가 범행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대전 쇼핑몰 지하 현금 수송차 도난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당시 현금 4억 7천만 원이 사라졌고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길을 가고 있는데 현금 수송차가 보여 본능적으로 차를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진술이 맞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지난 2008년에 끝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공범 여부와 추가 범행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만 11명에 달하고요. 지난 범행이 출소 1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재범 우려가 큰 거죠. 아직 출소 후에 어디에 머물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가능성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공개 수배한 건 2006년 9월. 경찰은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등 여학생 7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 용의자 39살 김근식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공개 수배 다음 날 검거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 포함 11명으로 늘어났고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죄송한다는 말밖에 없고. 김근식의 만기 출소가 다음 달 17일로 다가오자 주요 범행 지역인 인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손녀가 딸이 있고 그런데 당연히 불안한 거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출소를 한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왜 불안하지? 김근식의 마지막 주소지 지역 주민들도 김근식이 돌아올까 봐 우려합니다. 사실 여기가 더 우울한 게 많은데 그냥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 김근식은 2000년에도 아동을 성폭행해 5년 6개월간 복역했는데 출소해서 재범까지 걸린 시간은 16일에 불과했습니다. 교정당국과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식의 범죄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일입니다. 법원은 복역 중 추가로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라고 결정했고 여성부도 성범죄자 알림위에 김근식 신상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소 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를 지시하고 1대1로 전담하는 보호관찰관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도 조두순 출소 때처럼 특별 대응팀을 꾸려 방범 CCTV 추가 설치 등 치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근식, 조두순 외에 여론의 주목을 빗겨간 다른 흉악범들의 출소까지 대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대형마트가 시작한 치킨 전쟁이 편의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이렇게 값싼 치킨이 쏟아지며 설 자리를 잃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치킨집들입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값이 무섭게 올라도 단골 손님을 놓칠까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정 수량만 나오는 6,000원대 마트 치킨.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손 그거 꼭 시켜서 막 3만 원짜리 그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금방 튀겨진 거니까 가져가니까 맛있다고 잘 먹고. 순식간에 치킨이 동나고 마트 치킨을 손에 넣지 못한 손님은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대형마트가 쏘아올린 치킨 전쟁.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으로까지 확전되면서 설자리를 잃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장 통닭집들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 있는 가게들은 프랜차이즈 치킨에 들어가는 배달비와 광고비를 절약해 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크게 올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월달에 2,000원씩 올렸거든요. 네. 식용유가 많이 올랐나요? 네, 여기가 재작년에 27,000원 정도 하던 게 저거 한 통이에요? 네, 27,000원 하던 게 72,000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 대형마트에서 6,000원대 치킨까지 팔기 시작하자 손님들 발걸음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 전에 10개 나갔던 거 안 될 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거 나오고부터요. 대기업들이 통매로 6,000원씩 판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소상공인은 죽는 거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닭이 들어오는 게 5,000원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지 의아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대형으로 그렇게 해서 뭐 닭을 싸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우리는 몇 번을 거쳐서 오니까. 대형마트는 생닭과 식용유, 밀가루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재료를 싼 가격으로 확보합니다. 또 기존 마트 인력을 활용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6,000원대 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장사 접고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니네 언제까지 그 가격에 팔 수 있나 한번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네. 그나마 남은 단골 손님마저 놓칠까 가격을 더 올리지도 못합니다. 가격을 못 올립니다. 가격을 나도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2,000원밖에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제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죠. 엄청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민 음식이라서 비싸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지. 여인선이 간다. 됐습니다.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선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렸는데 전기와 물을 절약해주는 자린고비 가전제품이 대세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평한 TV 화면이 버튼 하나에 오징어 말리듯 동그랗게 구부려집니다. LG전자가 이번 이파에서 최초로 공개한 밴더블 텔레비전과 모니터입니다. Although we are definitely positioning this for the gamer, at the same time, it's something that you could use in a home office for work, whether gaming, watching sports, or your movies or TV shows, it's that versatile. 12인치 노트북처럼 보이지만 쭉 펼친이 나오는 16인치 큰 화면. 화면 전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레노버의 폴더블 노트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돋보인 건 전기와 물을 덜 쓰는 에너지 절약 제품들입니다. 독일의 보쉬는 스마트폰으로 세제와 물의 양을 조절하는 세탁기를 선보였습니다. Erstens rund 38% Flüssigwaschmittel.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okalen Wasserhärte, die über das Smartphone ermittelt werden kann, errechnet Eidos dann die richtige Dosiermenge. 스웨덴 일렉트로룩스는 일반 세탁기가 사용하는 물의 4%만 소비하는 세탁기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이 제로인 넷제로 홈을 선보였습니다. 전기 대신 지붕의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배터리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GPS를 활용해 집에서 멀어지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최적 온도를 수시로 조절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냉장고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전력 사정이 좋지 않고 극심한 가뭄으로 물마저 부족해지자 자린고비형 똑똑한 가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가축을 도축장으로 실어나르는 차량들이 악취심한 분뇨를 그대로 도로 위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양과 시흥을 잇는 국도 위. 화물 차량이 돼지 수십 마리를 싣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소를 실은 트럭도 같은 곳을 향합니다. 이 건물은 하루 평균 가축 800마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입니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도로 위에 흘리는 분뇨. 도축장을 향하는 차들이 주로 유턴을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갈색 분뇨 자국이 선명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서 떨어지는데 냄새가 아주 악취가 상당히나 엄청이 납니다. 이게 팔이 목이도 꼬이고. 차 버스 문 열고 가면은 가다가 냄새 나면 문을 닫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죠. 도축장 측은 자신들이 직접 차량을 관리할 방법은 없단 입장입니다. 관할 지자체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만 걸었을 뿐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축산시설이 아닌 가축 운반 차량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입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축장과 지자체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주민들은 계속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열흘 넘게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지탱하는 축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최근 폭우 이후에 땅까지 꺼졌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학교 건물을 받치고 있는 석축입니다. 이렇게 틈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사이를 메운 시멘트를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집니다. 석축, 일명 옹벽 상부에서 하부까지 균열이 길게 이어진 곳도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설치된 배수구는 흙이나 쓰레기로 차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을 넣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란 거예요. 이 안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증거예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은 더 불안합니다. 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최근 폭우 이후엔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바닥 사이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이격 나가지고. 급식 조리실은 바닥이 기울어져 조리기구가 스스로 움직일 정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기계인데 오른쪽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기울어진다는 얘기네요. 결국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한 별관 건물을 폐쇄한 채 본관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의 정밀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서 기존 운동장에 임시 교사인 모듈러 설치를 검토하여 추가 교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의 대책이 아니라며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두 분을 직접 찾아가 큰절을 하며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주심 법관이 퇴임하면서 변론이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건강하게.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 할아버지 앞에 큰절을 올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 네, 이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또 진정성을 가지고 풀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 방문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오늘을 기다렸던 피해 할아버지는 쌓였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내 다리 한 놀려볼래. 이건 남자리. 결심한 남자네.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 할머니는 자필 편지를 읽다 울분을 토합니다. 결혼하고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 맨 놈 상대하고 왔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합으로 간 중 알고 우리는 근로정신대로 갔는데.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외교부 장관을 만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사와도 나한테 하고 전부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네. 이런 것도 재판을 해결되고. 했으니까 네. 재판 결과가 매듭을 지어줘야 한디. 배상에 응하지 않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해법을 찾고 있는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식으로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 사법부 판단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된 반면 피해자 단체는 고의적인 배상 회피를 두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하느냐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서울과 제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엔 파란 하늘이 드러난 반면 제주엔 폭풍우가 불어닥쳤는데요. 오늘 제주와 남해안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수도권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 충청 일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비의 영향이 적은 서쪽은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힌남노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전이면 부산 부근 해상에 닿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닿기 전에 세력이 초강력 수준에서 강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제주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350mm, 남해안에 최대 150mm고요. 모레면 전국에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에 살벌한 단어가 등장했죠. 검찰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전쟁을 선포했고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는 자연스러운 사법 절차 중 하나인데 이 주요 정치인만 부르면 어김없이 정쟁으로 흐릅니다. 사법 절차는 정쟁이 아닌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겁니다. 여야가 전쟁하듯 챙겨야 하는 건 물가, 경제, 민생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잘못 짚은 전쟁 번지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